K3 리그 파이널 라운드 울산 시민 축구단과 시흥 시민 축구단의 맞대결 울산 문수 보조구장에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라인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팀 울산 시민 축구단입니다. 윤균상 감독이 이끌고 있고요. 최성경 골키퍼, 박진포, 박동혁, 김기수, 오민석, 조예찬, 김동윤, 윤대원, 노경남, 박성진 그리고 김은옥 이렇게 11명이 울산의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이를 상대하는 시흥시민축구단의 라인업도 살펴보겠습니다. 박승수 감독이 끌고 있습니다. 김태곤 골키퍼, 김기영, 오성진, 류현재, 전효석, 송민우, 황신중, 김진현, 이창훈, 유동규, 김도엽이 선발 출전합니다. 열심히 뛰어줘야 할 양팀 선수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 출발해보겠습니다. 화면 왼쪽이 울산, 오른쪽이 시흥입니다. 우리 선수를 위해서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울산의 프리킥 전효석이 뒤쪽으로. 방금 시흥의 프리킥이었습니다. 오호! 지금 압박 성공! 하지만 그 공 그대로 골라인 바깥쪽으로 벗어납니다. 오, 노경남 위협적인 전방 압박. 뒤쪽으로 살짝 넘겨줍니다. 헤더. 다시 한번 머리로 박스 안쪽 넘겨 받았습니다. 박스 안쪽 왼발로 몸을 날리면서 막아냅니다. 6탄 방어. 자, 한번 원터치 지면 땅으로 내려왔고요. 태클 과정 다시 한번 앞쪽으로 내줬습니다. 노경남에게 왼발 크로스 중앙 쪽 빨아봤는데 여기서 김기영이 먼저 머리에 맞춥니다. 김은옥 정확한 컷백. 박성진 살짝 내줬고 원투 주고 왔습니다. 박성진 골! 울산 시민 축구단 자신들의 이번 시즌 마지막 홈 경기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그 주인공 박성진 스콜대요. 아, 이렇게 박성진이 자신의 시즌 마스코리 득점을 터뜨리면서 울산 시민 축구단의 2022년 마지막 리그 경기 전반전을 기분 좋게 출발시킵니다. 내쪽 골문 구석을 워낙 잘 바라봤었던 박성진의 오른발 슈팅이 그대로 시흥시민축구단의 골문을 꿰뚫었습니다. 오, 그리고 지금도 압박 성공! 노경남! 전방에서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분위기 타고 있는 울산. 송민우 오른발로 올려줍니다. 니어포스트 박동혁의 헤더. 세컨볼 통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김은옥이 달려나갑니다. 1대1 상황. 수비 그리고 골키퍼밖에 없습니다. 김은옥 스피드 살려봅니다. 빠르게 박스 안쪽으로 지르는 태클 피했고요. 오른발로 골키퍼 나와서 선방합니다. 김태곤의 세이브. 시흥이 앞서 나갔습니다만 경기력적으로 울산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위치에서는 오프사이드 반칙. 그리고 이 오프사이드 반칙을 마지막으로 양팀의 전반전이 종료됐습니다. 2022년 K3 리그의 마지막 경기 울산시민축구단과 시흥시민축구단의 맞대결 전반전 스코어 1대0으로 박성진의 선제골에 힘입어서 홈팀 울산이 기분 좋게 출발합니다. 후반전 마지막 45분은 어떻게 전개될지. 양팀의 후반전 이제 양팀에게 남은 2022년은 45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전반전과 진영 바꿔서 화면 오른쪽이 울산 왼쪽이 시흥입니다. 경합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무릎 간의 충돌이 있었네요. 다행히 경기 체결됐습니다. 왼발 얼리 크로스 헤더! 반대쪽에 떨어집니다. 유동규 헤더.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시흥시민 축구단이 동점골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른발로 올려줍니다. 파포스트 쪽 떨어졌고 세컨볼이에요. 이거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판정이 나옵니다. 여전히 1대1 두 명의 수비 달라붙습니다. 한 번에 수비 공간 사이 빠져나왔고 넘어졌는데요. 이 상황에서 시흥시민 축구단에게 페널티킥이 선언됩니다. 울산시민 축구단 선수들은 박스 안쪽이 아니었다는 어필을 해보고 있는데요. 단에게 너무나 중요한 순간 PK 준비합니다. 오른발로 반대쪽 구석에 제대로 꽂힙니다. 스코어 1대1을 만드는 이창훈. 골키퍼가 알아도 막을 수 없는 위협적인 슈팅. 골키퍼를 속여내면서 이창훈이 후반전 시흥시민 축구단에게 경기 원점을 만들어줍니다.
강한 로빙 패스 시흥이 가져왔고요. 살짝 띄워줍니다. 두 명까지 탈압박. 그리고 오른쪽으로 내줍니다. 오성진 오른발 얼리 크로스 가슴으로 잡아놨고요. 유동규 왼발로 시흥 시민 축구단에게 역전의 필요한 시간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스코어 1대2. 1대1의 스코어 1대2로 뒤집는데 채 1분이 걸리지 않았던 시흥 시민 축구단. 이창훈의 포스트 플레이 가슴으로 떨궈준 공 유동규가 만들어냈습니다. 앞쪽으로 내줍니다. 이현경 내려와서 빌드업 김은옥 잡아놓고 오른쪽까지 구종욱 수비 많은 상황 왼발로 높게 떴습니다. 구종욱의 왼발 슈팅. 이런 슈팅 시도를 통해서 혀를 뚫을 필요가 있는 울산입니다. 코너킥 올라갑니다. 가까운 쪽 반대쪽에서 양 팀의 경기는 다시 한번 원점으로 향합니다. 그 주인공 오미서 울산 문수 보조구장을 가득 채운 울산 팬들 그 응원에 힘입어서 울산 시민 축구단이 다시 한번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아 방금은 니어 포스트로 의도적으로 내줬던 크로스 코너킥 이후에 반대쪽 바 포스트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오민석에게 정확하게 헤더 각도가 열렸었고요. 뭐 김태국 손 내려갑니다. 오른발 올라갑니다. 강하게 펀칭. 그리고 구종욱의 헤더. 울산의 역습 시도 빠르게 나가지 이겨냈습니다. 순식간에 김기수의 오버래핑 빠르게 달라붙는 유동규 김기수 이겨냅니다. 김기수 박스 안쪽으로 그리고 왼발로 반대쪽 떨어져줬어요. 잡아놓고 구종욱 왼발 막아냈습니다. 김태곤의 슈퍼세어 그리고 이 상황 코너 판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강한 어필에 대해서 김태곤 골키퍼에게 경고가 나옵니다. 왼발 크로스 올라갑니다. 가까운 쪽 헤더 김기수예요. 골문 앞쪽 결정적인 슈팅을 막아냅니다. 이제 남은 추가 시간도 1분 안쪽 한 번에 전방으로 오른쪽까지 전달됩니다. 오성진 동료 찾고요. 오른발 크로스 각도 바라봅니다. 헤더 아하 이것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몰아치고 있는 양팀. 이제 양팀 모두에게 마지막 기회만이 남아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울산 소유합니다. 강한 압박 최성경 벗어났고요. 이렇게 휘슬 소리가 들리면서 양팀의 2022년도 마무리됩니다. 2022 K3리그 파이널 라운드 울산시민축구단과 시흥시민축구단의 최종전 스코어 2대2로 양팀 승점 하나씩을 나누어 가집니다. 홈팬들 그리고 원정팬들 모두 마음에 들어 할 경기력을 보여준 두 팀이었습니다.